아무래도 지금 뭐 물가 얘기는 계속 뭐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고 또 느끼실 겁니다. 뭐 그런데 또 최근에 지금 러시아 또뭐 미사일 폭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요. 준비한 이슈인데요. 자, 일단은 이번 폭격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지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번에 전승일 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. 전승일, 전승 기념일. 네, 이때 나왔던 푸틴의 발언과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전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약간 일상생활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 장기화는 이제 불보듯이 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뭐 초음속 미사일 공격 이런 것도 참 대량 살상 무기인데 이런 거막뭐 보내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러시아가 의도하는 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점령 쪽으로 항복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좀더 길어지겠죠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연준의 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두 가지를 많이 보는 게 러시아의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쪽에 대해서 액션들이 너무 불확실하고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더 촉각을 바치고 거기서 이어가는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방향도 크기 때문에 이를 더 주시하는 것도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오자톡 전쟁과 봉쇄는 아니길 바라면서요. 자,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 이 조짐이 발생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먹을거리의 어떤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뭐 다시 아시겠지만 워낙 그쪽 지역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워낙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곡물 지금 대란을 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현황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? 네,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밀 수출국 5위였습니다. 5위가 생산을 못한다. 타격을 받겠죠. 그렇죠. 네, 이런 쪽에서 아마 생산량을 그래도 전쟁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따지게 되면 약한35% 줄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또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한35% 줄을 거로 보는데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의 국화죠. 네, 근데 여기서 뭘 많이 했냐면 해바라기 CU. 그건 편의점이죠.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해바라기 CU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식용유와 관련된 쪽의 유지류 같은 경우도 약간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. 게다가 또 4대 곡창지대라고 하는 나머지 어떤 뭐 아르헨티나나 또 이제 브라질, 미국, 중국 모두 다 이쪽에서도 생산이 기후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폭설 내리고 가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맞춰지면서 하필 이런 때 좀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강화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식량 보호주의가 돼도 됩니다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 안 하겠다. 그렇죠. 거기다가 헝가리도 자국보호부터 해야 되니까요. 그렇죠. 이게 또 식량에 자원하죠.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상황이 지금 혼조 양상이에요. 뭐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말재가는 요 정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. 주의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밥상 물가로 이제 이어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수입 물가들이 이제 가격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단가 전이가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들은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?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커지는데 거기다가 또 원화 약세까지 이어집니다. 그러면 식품 업체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또 곡물들을 수입하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중고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어지게 되면 수입 단가가 10%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뭐 가공식품 업체는 3.4%, 또 외식 소비 물가도 0.59% 이런 식으로 다 어떤 가격을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다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한 압박들이 그대로 들어온다.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자, 그러면 또 관련주나 또 종목도 봐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워낙 선반영이 많이 돼 있고요. 그런데 또 상황은 변동성 국면이고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일단 시장의 섹터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. 그만큼 일단 음식료 업체들은 지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화됐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은 그래도 선전하는 섹터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에너지, 두 번째가 지금 같은 식음료 업체,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. 필수 소비재까지. 이쪽은 가격이 올라가도 그대로 또
전이를 시키는데 소비자들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. 네,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쪽에서의 변화, 식음료 업체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번에 CJ제일제당이나 그리고 또 롯데칠성이 발표했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이를 다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게다가 또 수출까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영역이 확대되는 거겠죠. 이 부분도 매출에서의 수출 구성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B2C보다는 B2B 업체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네, 네. 왜냐하면 가격 인상이 됐는데 그걸 고스란히 또 다음 업체 쪽으로 넘긴다. 그러게 네,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네, 식음료 업체 동향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